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선의취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취득. 자,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자, 취득의 태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의 태양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엄수표 행위에 의해서 생긴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이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받아서 처음에 취득하게 되면 그것은 원시취득이 되고 전전유통되다가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원시취득이 됩니다.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자, 승계라고 하는 것은 습계라는 말 자체가 자기 전자를 전제라는 거죠. 전자로부터 어떻게 취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승계가 있고 특정승계가 있는데 자, 특정승계라는 것은 특정인으로도 받는 거죠. 그래서 교부라든가 배서,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특정한 권리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포괄승계라는 것은 상속이라든가 포괄유 중 합병 이런 것에 의해서 승계하는 방법이 포괄승계가 되겠습니다. 자,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상의 권리 취득 방법으로서 배서, 단순한 교부,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방식, 선의취득, 어음수표 보증인에 의한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취득, 참가 지급에 의한 취득 이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게 되는 선의취득이라는 게 뭐냐? 자,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어음을 양수한 자는 배서이니 무권리자 또는 양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읽으셔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자격수여자의 효력, 즉 형식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의 배서 연속에 의해서 그 사람이 권리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선의로 믿고, 즉그 사람이 권리자라고 아니라고 이미 안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권리자라고 선의로 믿고, 그 사람부터 형식적인 자격의 효력을 믿고, 자격을 인정하고 그 사람부터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어음상의 취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이요. 양도행위가 무효이어서 어음의 승계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경우에 어음의 원시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현재의 소지는 어음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원소유자는 어음증권의 상실과 함께 어음증권상의 권리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원시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그 전에 권리자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의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원시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이 권리 취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의 어음 취득자를 보호해서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데그 의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이 유효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면 양도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유통 과정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양도인이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조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유통성을 해야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비해서 요건을 완화한 선의취득을 확립을 했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동사안의 선의취득과 어음의 선의취득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표와 같습니다. 근데 왜 동산의 취득과 가게 비교를 하게 되죠? 부동산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음이 동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건을 보게 되면 선이며 무경과실인데 이것은 선이며 무중과실. 그래서 훨씬 어음의 선의취득을 더 보호하고 있는 거죠.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범위도 보게 되면 무권리자인 경우로도 인정이 되고 무권리인 경우, 무능력자인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음의 경우는 여러 경우, 무의사표시 하자라든가 무권대리인 무능력자인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동산 같은 경우는 도품, 유실품에 대해서는 2년 내에 물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어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음 선의취득자를 훨씬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화적 요건, 이런 객관적인 요건 위에도 중화적 요건으로서 평온, 공연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으로 그러한 평온이라든가 공연의 의사를 갖지 않더라도 그 객관적인 요건만 만족하게 되면 어음 취득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훨씬 어음 취득자가 민법상의 동산의 취득보다 훨씬 더 어음 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에서는 원인 행위가 유효해야 되고 거래 행위가 무능력이라든가 차고 사기 강박 대립권 흥결 등의 경우는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관계를 따지는데 어음에 있어서 어음 손해취득에서는 원인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인 관계가 무관합니다. 따라서 원인 관계가 무효라든가 이런 그런 경우에도 어음의 이 손해취득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손해취득보다 훨씬 더 어음의 손해취득을 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음법상의 이 손해취득 요건을 보도록 하겠는데, 요건 첫 번째가 어음법적인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이어야 됩니다. 어음법적인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인데,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뭐가 있죠? 배서와 교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자,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서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자, 실질적인 자격이 아니라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어야 된다. 그래서 어음과 기명식 또는 제시식 수표의 경우는 배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기명식 또는 소진 출금식 수표는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한다. 저거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서와 교부에 의해서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해야 된다. 백지어음도 손해취득이 인정되며 환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와 무담보배서, 배서금지, 배서 경우에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손해취득 규정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피배서에는 질권의 손해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이 앞에 특수배서와 관련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 상속이라든가 합병, 유증 등의 포괄승계나 전부명령 등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손해취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인정이 안 될까요? 이러한 방법은 상속이라든가 합병 이런 거는 이러한 포괄승계 이런 것은 전부보다 어음법적인 유통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경우, 즉 배서라든가 교부, 그래서 기명식이라든가 제시식인 경우는 배서에 의해서, 그다음에 백지식 배서라든가 소진 출금식 수표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어음을 형식적인 권리자로부터 손해로 취득한 자인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손해취득의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볼수 있죠. 피상속인이 어음을 절취한 경우, 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어음을 절취한 경우, 상속인이 악의나 중과실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음법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음법적 방법이 아닌 지명채권 양도 방법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시금지어음이라든가 지명채권 양도 효력밖에 없는 기한 후 배서의 경우는 손해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배서의 경우는 왜 손해취득 인정이 안 될까요? 기한 후 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 취득자, 어음 채무자, 어음상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한 전에 어음이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한 후 배서, 이러한 경우는 어음상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손해취득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위임배서의 경우는 권리이전이 아니고 추심권한만을 준 거기 때문에 손해취득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입질배서는 손해취득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입질배서의 손해취득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의 경우는 이미 앞에서 특수배서에 관련해서 각각의 효력과 관련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형식적인 자격. 자, 첫 번째가 배서라든가 교부 방법, 즉 어음법적 방법으로 했어야 되고, 두 번째가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배서 연속. 형식적 자격이라는 것은 아까 배서 연속에서 설명드렸는데 B, C 이렇게 지그재그로 했을 때 연속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F가 이러한 형식적인 자격에 의해서 적법한 소지자로 추정이 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자로서 형식적인 자격이 인정된 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으로써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즉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소지는 없도 어음을 양수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경우,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을 형식적으로 입증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만약에 이러한 것을 입증을 못한다고 하면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 배서의 연속이 가결돼서 어음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이 회복하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인의 범위를 보게 되면, 어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서 치유된 하자의 범위에 대해서 학설은, 자, 무권리자 한정설, 무능력제외설, 부분적 제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학설들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무권리자 한정설을 보게 되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가 분실, 도난 등으로 어음의 점유를 잃고 다른 자가 자기 것으로 가장하여 그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인정될 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고, 만약에 진정한 권리자라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계제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능력자 제외설에는 무능력은 제외한다, 다 인정되지만 무능력만은 치유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거고, 부분적 제외설은 어떤 부분, 즉 무권리, 무권대리, 무처분권만으로 제한된다고, 이런 경우는 제한되고 무능력은 제외되고 교부계획 하자도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학설 정도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선의취득에서 치유된 하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무제한설 있는데,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제한설로 이제 이런 설이고, 사유 여할 부분하고 어음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음이 도난 분실된 경우에 뿐만 아니라 유효한 교부 계약이 없이 어음이 타인의 수중에 있게 된 경우에도 그자로부터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양도인에게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 어음의 보관자가 권리자 의사에 반해서 유통시킨 때라든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도 같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음법적 양도 방법. 배서나 교부에 의해서 할 것.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입니다. 요건. 두 번째가 뭐 있죠? 형식적 무권리자. 형식적 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게 형식적 권리자가 뭐였죠? 원래는 무권한자죠. 그렇죠? 무권한자로부터 이 취득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 취득자의 악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양도인이 무권리, 무처분권 또는 무대리권을 알면서 취득하는 거고, 중과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은 아는 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는 어떤 걸,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의 악의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어음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특별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어음 취득자는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위반은 중과실에서 선의 취득이 배제되는데, 조사 의무를 지나치게 부과하면 유통증권으로서 어음의 기능은 상실될 위험이 있다. 이 말은, 이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왜냐하면 선의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중과실을 여부를 따질 때는 이 선의취득자에게 이 사람이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조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중과실없지만, 만약에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조사 의무를 너무 확대하게 되면 선의취득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조사 의무를 축소시키게 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선의 취득자가 더 보호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 판례는 이 선의 취득을 함에 있어서 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중대한 과실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자기압수표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뒷면에 있는 양도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신용금고가 어음 할인하면서 양도인의 어음 원인관계 조사하지 않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판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충분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중대한 과실로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이 조사 의무를, 즉 선의 취득자가 엄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중과실 없이 취득해야 되는데 그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중과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그 취득자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안 되는 거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선의 취득이 부정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다음 케이스처럼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 거겠죠. 선의 취득 인정. 그래서 백지식 배서된 어음을 취득하면서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백지식 배서의 경우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데 믿었으면 되는 거지, 마지막에 최후의 배서인에게 그 사람의 연락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어음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중과실이 있느냐, 그것은 없다. 따라서 어음의 선을 취득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취득자가 사채업자라 해도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백지식 배서된 어음을 취득하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은행에 조회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백지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그 배서된 어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인적사항을 확인해야겠죠. 그다음에 100만 원권 자기압수표를 야간에 받으면서 지급은행에 조회해보지 않는 거. 야간에 어떻게 조회해볼 수 있겠습니까? 해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압수표는 뭐 같다, 현금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압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기능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판례를 유형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판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의취득 요건 관련해서 이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는데, 자, 피배서인은 어음취득에 관해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자, 추심 권한밖에 없는 추심 위임 배서에 피배서인은 선의취득 요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심 위임 배서의 피배서인은, 즉 배서인으로부터 뭘 받았죠? 돈을 추심만 하라고 하는 그런 걸 받았지, 어떤 그 권리 양도에 관해서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 양도를 자기가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심 위임 배서의 피배서인은 단순히 어음상의 권리를 뭘로 한정되죠? 추심에 한정되는 거죠.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지 않는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됐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선의취득에 논할 실익이 없는 거죠. 반면에 입질배서의 경우는 피배서인에게 독립되게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자, 질권의 성격상 당연히 어떤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보면, 자, 배서의 연속이 있으면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적극적 요건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어음의 점유자의 악의나 중과실은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음 선의취득자는 동산의 취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거나 배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현재의 어음 소지인 그러한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선의취득의 선의취득이 그러한 사람의 선의취득을 부정하려고 하면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법하게 선의취득한 자가 아니다라고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 취득 효과를 보게 되면, 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원시 취득합니다. 원시. 그래서 어음상의 우리 법에는 16조 2항에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음 취득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 취득한다는 의미다 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원래의 권리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겠죠.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적 항변 절단과의 관계.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선의 취득자의 권리는 제17조 인적 항변 절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충되긴 하나 양자는 별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자,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음상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반드시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어음 항변의 문제로 선의 취득과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항변의 부착을 알아도 양도인의 무권리를 모르고 어음을 선의 취득한 자는 항변이 부착된 어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선의 취득은 권리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고 어음 항변은 채무의 전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음의 선의 취득과 어음 항변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쉽게 이야기해서 A가 B한테 넘기고 B한테 C가 넘기고 C한테 D에 넘길 때 자, B가 C에 대해서 어음상의 항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C도 D에서 어음상의 항변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항변이 있는 상태에서 이 D로부터 E가 어음상을 선의 취득했습니다. 선의 취득했을 때, 자, E는, 선의 취득자 E는 이 항변이 전부 끊어지고 새롭게 완벽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다시 D, C, B한테 계속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음상의 채무자한테 취득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어음 취득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 항변이 전부 절단되는 게 아니고 E에 대해서도 여기에 붙은 항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E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즉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즉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만 각각에 붙어있는 항변에 대해서는 항변을 무효로 하지 않고 무효로 할 수가 없고 그 항변이 부착되어 있는 어음상의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어음의 선의 취득은 권리의 귀속 즉 권리가 귀속되는 관한 문제라고 하면은 이 어음 항변은 채무의 전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이다. 따라서 어음상의 선의 취득자라도 어음상의 항변이 부착되어 있는 즉 항변이 절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그러한 어음 항변에 관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어음 취득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이고요. 자, 채권 판결은 앞에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어음이 이렇게 전전유통되다가 여기서 분실을 했습니다. 분실을 해서 전전되다가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손해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실했는데 만약에 분실한 사람은 이때 어떻게까요? 공시책으로 하겠죠? 공시책으로 하고 채권 판결을 받겠습니다. 채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공시책하고 채권 판결 받는 것은 국가기관이죠. 자, 내가 이러이러한 어음을 분실했으니까 이러한 어음을 분실하셨으니까 이러한 어음을 습득한 자는 나에게 제출하시오. 만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음을 무효로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공시책이고 그거에 의해서 제출하시오. 공시책으로 한 다음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음을 무효로 해버리고 새로운 어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행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뭐다? 채권 판결입니다. 그러면 자 어음을 선의 취득한 자와 어음의 원래 분실자가 공시책고와 채권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 이것도 새롭게 발급받은 어음이고 자 이것도 어음을 선의 취득한 어음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음상의 권리자 채무자가 동일한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해서 두 개의 어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의 취득을 먼저 인정할 것인지 채권 판결을 먼저 인정할 것인지 채권 판결에 의해서 새롭게 발행받은 어음을 먼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자 어음을 분실 도난당한 자가 공시채고 조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음의 선의 취득자 자 이 어음 선의 취득자와 채권 판결 취득자 중에 누가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인정이 될 것인지 하는 관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선의 취득자와 신청인의 지위를 먼저 보게 되면
공시, 최고 후 재권 판결까지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 자, 재권 판결, 판결 전까지. 자, 내가, 손해취득자라고 신고가 있었다. 왜냐면 이때 공시 최고 할 때, 자, 신고하쇼. 권리를 신고하쇼. 아니면, 자, 어음에 대해서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서는 권리를 행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때 권리, 공시 최고 할때 이미 선의취득자가, 자, 내가 선의취득자로서 권리자가 나요라고 이미 신고를 했으면, 이거는 더 이상 인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누가? 선의취득자가 당연히 보호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권 판결까지 끝났는데, 새로 어음이 발행됐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신고가 없었다. 재권 판결의 취득자가, 재권 판결 후에 취득할 때, 취득했다. 만약에 재권 판결이 있고 나서 손해취득이 됐으면 당연히 이게 먼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해취득 인정되지 않고 누가 인정된다? 이때는 재권 판결 취득자가 보호가 되겠죠. 다음 재권 판결 전 취득했으나 이때는 권리신고가 없다. 재권 판결 전에 신고를 했, 저기 취득은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권리신고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학설은 재권 판결 취득자 우선설이 있고 손해 취득자 우선설이 있고 절충설이 있는데 학설은 다수설은 손해 취득자 우선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판례는 어떡하냐? 판례는 기본적으로 손해 취득자 우선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재권 판결 취득자 우선설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손해 취득자 우선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권 판결 취득자의 우선설에 입각의 입장에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 최고인에게 형식적 자격을 회복시켜 줄뿐 손해 취득자가 실질적인 권리자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 취득자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 취득자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면 불복의 소를 제기해서 재권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재권 판결을 받은 사람을 더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재권 판결자를 우선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권 판결자 우선설이라고 이렇게 저번에 할 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취득과 이 재권 판결의 관계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배서와 이 배서 관련된 요건. 배서와 단순 교본 그리고 그에 그 연장선에서 손해취득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권 판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교재를 여러분들 어음습격법에 관한 별도의 교재를 한번 하나씩 구비하시거나 도서관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교재나 또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논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태도를 정해주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넘어서서 암기를 한다든지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 또 이 수업 시간에 시간 제약상 때문에 논의될 수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교재라든가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어음습격법, 이 어음사용 권리 이전과 관련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